6월 13일 시작된 슬림바디 챌린지에 무려 1만여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슬림바디 챌린지 참가자 응원과 사전 체중 측정으로 시작된 슬림바디 챌린지. 총 336팀이 결성되었습니다. 6,300여 명 규모라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네요. 우지인 멘토의 타바타 운동 영상을 보며 다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슬림바디 챌린지 기록 하나.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보이셀 세트가 1시간 만에 매출 30억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슬림바디 챌린지 기록 2.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는 누적 판매 1,000만 포를 돌파했습니다. 물과 함께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타서 먹을 수 있는 보이차인 것 같아요. 슬림바디 챌린지 기록 3. 착한 달리기로 총 5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마음까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현재 10km 정도 감량하고 있는데요. 맞아, 제가 21km 정도 빠졌고요. 같은 사람 맞나요? 현재 오늘 아침까지 재보니까 19km 빠졌습니다. 13.3km 빠졌습니다. 9km 정도 뺐어요. 지금 8.6km 빠졌어요. 20kg 감량했습니다. 11.2kg 빠졌습니다. 17kg 정도 감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확하게 9.8kg 했는데요. 정확히 21kg 빠졌더라고요. 지금 18.1kg 뺐습니다. 슬림바디 챌린지 기록 4. 챌린지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합이 무려 13톤. 성인 여자 240명이 사라졌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보이차를 계속 마시거나 뭔가 방울토마토를 중간 간식을 자주 먹었어요. 좋아요. 몸이 가벼우니까 기분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빼는 슬림바디. 먹는 것만으로도 뺄 수 있다니 저도 슬림바디 해야겠어요. 언제가 힘드셨나요? 그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운동장까지 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뭐 한 3일, 4일 정도 됐을 때 음식이 이제 먹던 걸 못 먹으니까 굉장히 먹고 싶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주부니까 음식을 해야 되는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맛을 못 보고 뭐 이런 거. 많은 고충들이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옆에서 가족들이 제일 버티게 하는 힘이 된 것 같고. 우리 팀원들이죠. 만약에 제가 혼자 다이어트 했으면 한 이틀 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누가 마지막까지 우승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최종 실측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승을 해서 사이판으로 갈 상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서프라이즈! 깜짝상도 추가되었습니다. 체중 대비 가장 많은 체중을 감량하신 분, 최고의 평균 감량센터, 달리기 기부왕이 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